사랑하는 메가스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제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죠. 네, 된 거나 다름없지 10월이죠.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 온전하게 딱 주어진 한 달은 10월인 것 같아. 11월달은 11월 15일날 우리가 수능을 보니까 이제 뭐 반밖에 없는 거고 우리한테 진짜 이제 온전하게 딱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는 한 달이라고 하면 10월인 것 같아.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신가요? 이제 추석도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D-50일도 끝났고 이제 정말 다 끝났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있어. 10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10월은 10월 한 달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진짜 뭐 전교 1등 뭐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을 그 누구 어떤 아이들보다도 내가 10월 달 한 달은 제일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? 응? 역전할 수 있어, 얘들아. 원래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에 얼마큼 또 열심히 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. 막판 뒤집기 정말 있잖아. 있다고.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한번 마지막에 죽었다 치고 한번 해보자. 제가 이제 D-60일 때 한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2등급, 그러니까 4등급 이하 학생들 적어도 우리 2등급까지 만듭시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료실에다가 이제 그 올려놨어. 그래서 그 프로젝트대로 한번 따라와. 그래서 제가 30일 동안 열심히 하는 계획표를 올려드렸어.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그 계획표대로 잘 따라서 지금 오고 있고 또 선생님이 또 공부한 거 인증해. 인증하면 선생님이 또 답장도 해줄게 이랬더니 정말 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뭐 카톡, 문자, 뭐 게시판에 글들 또 다이렉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서 선생님이 진짜 일일이 열심히 답변하면서 같이 지금 잘 소통해가고 있는데 처음에 막 60일 하자마자 막 이러다가 좀 한 명, 두 명씩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. 특히 이번 추석을 또 계기로 좀 많이 애들이 흔들린 것 같아. 그럼 흔들리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선생님한테 또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. 아, 선생님 내가 진짜 여기서 무너지다니 정말 내가 이래도 돼요? 하면서 막 너무 속상해하는데 그래, 우리 진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다. 10월달. 알겠어? 온전한 10월 한 달.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여러분이 공부하라는 그 게시판. 자료. 계획표. 그 계획표도 어찌 보면 10월 한 달 동안을 위한 딱 D-30 딱 해서 한 달 계획표가 있으니까 지금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잘 따라오시고 지금 막 흔들렸던 사람들 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자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. 역전하는 거 되게 많잖아. 여기 봐. 선생님 보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얘들아 이거 요거 딱 끝나면 요거 한번 가서 봐봐. 유튜브 가서 일단 할 수 있다 이거 쳐봐. 이거 뭔지 아시죠? 되게 유명한 영상. 작년에 그 뭐니 펜싱 경기에서 그치? 이름 뭐였더라? 박상영 선수인가? 막판에 막 다 지고 있다가 탁 역전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래서 뭐 너무 유명했었지. 다 진 경기였고 말도 안 되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뒤집어서 이겨버렸잖아. 그래서 그 뭐 할 수 있다. 걔가 근데 계속 입에서 할 수 있다. 뭐 그 영상이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완전 대박이 터졌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지금 여러분 보면 기분 다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요거 유튜브에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쳐봐. 그러면 요 영상 내가 여기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에서 여기서 못 보여주더라고 여러분한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 끝나면 요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. 로라 윌킨슨 이라고 또 쳐봐. 로라 윌킨슨. 그럼 요게 이제 2000년인가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인가 그때 이게 뭐냐면 다이빙 선수인데 올림픽 나가기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해. 3개월 전에 큰 부상을 당해서 5주간인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. 그럼 뭐 사실 게임 끝난 거지. 근데 어떻게 재발하고 해서 겨우 올림픽에 참가해.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지. 그래서 뭐 2차전까지 계속 5위. 1등이랑 점수 차이가 60점 이상 벌어져 있어. 뭐 남들이 다, 그러니까 취재진이 취재하지도 않아. 바라보지도 않아. 그때 1등, 2등들만 막 다 취재하고 있어.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 막판에 가서 4차전에서 갑자기 대박 점수를 내기 시작하면서 4차전, 5차전에 1, 2위 다 뒤집어가지고 우승하는 영상이야.
또 완전 감동적이거든. 역전하는 영상이 아주 대표적인 두 개 영상인 것 같아. 그래서 선생님도 힘들 때면 항상 보는 영상이야, 요거. 그래서 요 영상 두 개 한번 요거 딱 끝나고 나면 한번 봐봐. 알았어? 좀 눈물도 나고 이럴 거야. 근데 이런 거 보고 또 감성에 젖어서 하, 그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. 선생님이랑 약속해야 돼. 우리 진짜 10월 한 달은 온전하게 한번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. 응? 또 그리고 하나 더. 저랑 같이 열심히 합시다 라고 딱 시작하면 그날부터 하는 거야. 그날부터.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. 내일부터 또는 10월 1일부터 또는 10월 며칠부터가 아니야. D-30부터 40부터가 아니라고. 언제부터? 오늘부터. 쌤 강의 주문했는데 책이 오는데 이틀 걸리는데 1강 옆에 보면 교재 파일 다 있어. 어떤 선생님들이나. 다 있다고. 그거 다음 오늘 당장 받아서 막 시작하는 거지. 그거 뭐 책 시켜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. 그리고 하루 이틀 동안 또 있어. 지금 얼마나 소중한데. 그치? 바로 시작하는 거야. 오늘부터. 지금부터. 알겠나요? 여러분 마무리를 얼마큼 잘하느냐가 마지막에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분명히 승패가 달려있는 거야. 승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야.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. 잘 볼 거예요, 여러분. 알았어? 포기하지 마. 아직 포기하지 말고 우리 10월 한 달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 이 사람들처럼 막판에 말도 안 되는 뒤집기 한번 해봅시다. 네? 뒤집기 한번. 할 수 있으니까. 어찌 보면 선생님이 진짜 할 수 있어. 마지막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진짜 마지막 영상이지 않을까, 이게? 진짜 10월 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. 여러분 안 하면 안 돼. 알았어? 혹시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딱 일어나자. 다시 한번 딱 꾹 참고 한번 하자. 근데 이게 또 막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하면 또 사실 또 잘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마음이 좋은 것 같아. 이제 다 내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D-50에서 게시판에다 내가 이제 공지상으로 한번 글도 썼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수능 끝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니?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닐 거고 맛있는 것도 가서 먹으러 다닐 거고 뭐 영화도 보러 갈 거고 책도 볼 거고 영국도 보고 그치? 재밌는 일이 앞에 너무 많이 펼쳐졌어. 우리 지금 못하던 거 하루 종일 푹 잘 수도 있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되고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어. 조금만 참으면 돼. 조금만 참으면 돼. 그러니까 우리 10월 한 달은 진짜 한번 이렇게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. 정말 이동하는 거리에서도 공부를 해봐. 그 정도의 긴장감. 그 정도의 밥도 막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막 밥도 허겁지겁 빨리빨리 대충 아무거나 먹어 빨리. 그리고 막 더 공부하고. 진짜 진짜 열심히. 남들 신경 쓰지 말고. 오직 공부와 나. 그렇게 한번 한 달 보내봐요. 알겠죠? 그리고 11월 되면 나머지 15일은 더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수능장 가면 돼. 그러면 이렇게 된다. 알았어? 제가 진짜 약속할 수 있어. 자, 절대 포기하지 말고. 절대 포기하지 말고. 저기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은 거 한번 다운받아서 해봐요. 알았죠? 그거 한번 해봐. 그거 내가 올려놨는데 그때는 제가 D-60 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10월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봐. 물론 되게 빡세. 지금 그 60대도 하면서도 애들이 뭐라니면 선생님 진짜 빡세. 빡세지. 한 달 동안 그래도 한번 기적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빡세겠어? 뭐 대충 한 몇 개 보고 뭐 강의 몇 개 듣고 뭐 몇 문제 푼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틱 오르라.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알았어? 그래서 한번 그 막 진짜 진짜 막 힘들지만 꼭 참고 막 꾹 막 따라와봐. 점수 무진장 오른다. 알았죠? 할 수 있어요. 꼭 잘할 수 있어. 우리 10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야 선생님 진짜 그때 내가 이 영상 보기 너무 잘했고 제가 10월 달은요 이건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. 그 어떤 누구보다 수능 만점자 받은 애들보다 서울대 뭐 수석으로 가래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.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. 꼭 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열심히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